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이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비롯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교통량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은평 일산권의 통일로가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까지 신촌로 이대역에서 충종로역 쪽으로 아현고가도로를 앞두고 차량 밀립니다.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북지역에서는 도봉로가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를 지나 동서문로 기름역에서 한성대 입구역까지 각각 신호 대기시간 조금 길게 받는 편이고 강서 영등포권에서는 국회대로 도심 쪽으로는 신월나들목과 목동교 위에서 각각 서행 정도로 통과되고 있는데 반대편 인천으로 가는 길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1차로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목동교부터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와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안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밤새 끝난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67.43포인트, 0.41% 내려서 16,351.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0.51%, 나스닥지수는 0.63%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이 18% 급감한 여파가 이날 그 중국 국제 원자재 시장을 강타하면서 투자자들은 향후 글로벌 경제의 부진을 우려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1월에 미국의 기업 재고가 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도매 판매가 1.9% 하락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죠? 네, 원자재 시장이 그 중국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국제 철광석의 기준 가격으로 통용되는 중국 텐진항 수입 철광석 가격은 어제 톤당 104.7달러로 8.3%나 폭락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에 최저치인데요.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두 번째 규모입니다. 아, 이에 따라서 올 들어서만 따져도 22%나 떨어졌습니다. 구리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6% 떨어져서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철광석 구리 수입국이었는데요. 중국은 철광석의 경우에 세계 수요의 3분의 2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1.46달러, 1.4% 내린 배럴당 101.12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협상 시작 8년 8개월 만에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타결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어제 그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로 첫 FTA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모두 49개 나라와 FTA를 맺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제품 중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캐나다 수출의 40%를 넘게 차지하는데요. 협정이 발효되면 6%인 관세가 순차적으로 줄다가 2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도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그 관세가 사라집니다. 최대 18%인 우리나라 섬유에 대한 관세도 대부분 3년 내에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FTA를 할 때마다 농민들이 피해가 계속 거론되는데 이번에 또 쇠고기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네, 캐나다는 농업 대국이어서 그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분야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쇠고기의 경우는 15년 후에 무관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그 미국 호주산 육류가 이미 FTA로 개방이 시작된 마당이어서요. 캐나다산이 가세를 하면 이들 간의 각축전으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싼 값에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캐나다산 패딩 점퍼와 연어 등에 대한 관세는 FTA 발효 즉후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글쎄요. 이 쇠고기 문제는 캐나다가 광우병의 그 어떤 승도라고 합니까? 승부 역할을 해왔는데, 예, 이게 좀 청정 지역 쇠고기와는 좀 다른데 이 기분이 묘하군요. 이 잘 돼야 될 텐데. 예, 이미 청정 지역으로 이제 그걸 받고 다시 이제 예. 10년간 이 광우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 바람에 지금 FTA가 사실 늦어진 것 아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정부가 기초임금을 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왔었는데 사실상 무산됐죠? 네, 예,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는 7월부터 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주려면 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최소 4개월 정도 필요한데요. 기초연금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그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3월에 그 복지위를 다시 소집할 계획은 더 이상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떤 됩니까? 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게 노인 중 그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혹시 연계할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줘야 한다는 건데요. 여야가 아직도 서로 많이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돈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즐겨 먹는 과일인 바나나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연 매출로 따지면 1위입니다. 이 같은 세계 바나나의 그 유통량의 약 30%를 주무르는 바나나 유통 공룡이 탄생한다는 소식입니다. 바나나 생산, 유통 글로벌 2위인 미국의 치키타가 4위인 아일랜드의 파이프스와 합병하기로 한 건데요. 합병한 회사는 현재 1위인 돌푸드를 누르고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치키타 파이프스는 이번 합병으로 연간 4천만 달러 정도의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나나 값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월마트 등 소매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률이 높아져서 값을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 상황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가 귀한 음식이었는데 이제 소비 1위라고 하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랄 뉴스였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진수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현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예, 우리나라 많은 베스트셀러 소설가군 중에서 가장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되는 소설가를 들자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은희경 씨를 들 겁니다.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1995년 등단해서 올해로 작가 생활 20년인 소설가 은희경 씨는 특유의 냉소적 시각으로 매 작품마다 삶과 사랑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서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경 씨는 이 봄에 전보다 좀 더 따뜻해진 이야기로 대중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출간하자마자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설가 은희경 씨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먼저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년 만에 단편집을 냈는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방송 매체 통해서 대중에게 인사하는 게 얼마 만인 겁니까? 글쎄요. 예, 책이 나올 때는 좀 인사를 할 기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트로 밖에서 책 쓸 때가 더 많으니까요. 예, 뭐 저도 그 옛날에는 시를 쓰는 시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밖에도 좀 많이 다니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출간한 소설집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이 청취자를 네.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면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예. 정말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겠죠. 모든 우리 존재들처럼 그런 뜻으로 지어봤어요. 예, 이 눈송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예, 이내 녹아버리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물론 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 그간 우리 은희경 작가가 발표한 소설들 예컨대 새의 선물이라든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요 두 군이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책과 달리 이번에는 제목이 길군요. 무슨 깨달음 네.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이게 이제 저 일본 시인의 그 네, 시에서 따온 귀절이, 시 귀절에서 따온 건데요. 사이토 마리코라는 그 저 일본 시인이 한국말로 쓴 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 눈보라라는 시에서 이렇게 에, 이 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절이 뭔가 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익숙한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고유한 하나의 존재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예, 역시 철학적인 뜻이었군요. 2012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이 태인한 인생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년 반 만인데 이번에 수록된 단편들은 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한 작품들을 쭉 모으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글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다 읽고 나면 어, 다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겹치면서 장편소설처럼 큰 흐름을 이루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 그냥 각자 한편으로 읽어도 되지만 전체로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이 이 소설 속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고독한 사람끼리 하나의 어떤 세계라는 큰 연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에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고민 좀 하다가 네 이런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예, 이 시인들 또 시집을 묶어낼 때마다 예, 하나의 흐름을 문득문득 깨닫는다는 건데요. 이번 소설집에 네.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시간이고요. 예. 어, 여기에서 이제 그 3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그 인물들이 각자 자기 세대의 어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 삶들이 한 흐름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그 이어져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시간의 의미, 시간을 말한 거라면 또 한편으로는 각자 다들 고독한 개인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눈송이처럼 보이지만 눈이 쏟아질 때 눈송이들 다 똑같이 보이지만 모두가 다른 존재들이다 이런 뜻? 네. 야.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예, 그렇군요. 예,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좀 어색해지죠. 네. 제가 네. 방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마치 알베르 까미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베르 까미 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예. 이방인 같은 그런 뭐랄까 뭔가 독특한 개인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라는 그런 예.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대학에서 알베르 까미를 가르치면서 늘 방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예, 그런 네. 걸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처럼 그런 얘기를 또 듣군요. 이 신간이 출근하자마자 서점에서 반응이 무척 좋다고 합디다. 이게 많이 나갔습니까? 네. 지금 워낙 그 저희 문학 시장이라는 말 좀 우습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어져서요. 예. 이제 조금 주변에서 반기고
조금 서로 예,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예요. 예. 네.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와는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기존 작품에서는 이제 냉소적인 측면, 이 냉정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네. 많이 보이는데 안 그래도 주변에서 이 저는 아직 책을 못 읽었는데 이 책을 네.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냉정함보다는 따뜻함이 많이 늘어났다.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게 바뀌신 겁니까? 글쎄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갑지 못한 사람인데 네. 이제 소설을 쓸 때는 아, 너무 이 세상을 너무 따뜻하게 보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뭐든지 뭐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부조리한 어떤 그 폭력 같은 데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약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차갑게 쓰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소설이 차갑다, 뭐 너무 냉소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온도를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사회가 전부 뜨겁고 우리도 너무 뜨겁게 살기를 강요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고 이번 소설은 그냥 저로서는 그냥 제 생각대로 썼는데 다른 분들이 따뜻해졌다는 얘기를 해서 예, 제가 그렇군요. 조금 이제 좀 긴장을 풀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게 더 긴장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히려 네. 2009년에 동인문학상 수상 이후로 이 작품 세계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본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일단은 그 동인문학상 받은 그 소설집 이후로 지금 처음 낸 소설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상을 받는다고 달라지거나 그런 것보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이 좀 느슨해졌다거나 할까요? 그런 게 제 소설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설가들이 살아가는 태도가 그때그때 쓰는 소설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올해로 등단 20년이신데 예, 등단 20년 맞은 갑에 짧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글쎄요. 10년이 됐을 때는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긴장도 되고 했는데 막상 20년이 되니까 그냥 흐름 속에 있다 그런 예. 느낌이고 그다지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게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힘이 좀 어깨 힘을 조금 푸는 게 좀 익숙해지는 거고 그런 걸 사람들이 연륜이라고 말하나 싶어요. 예, 더 큰 깨달음을 이제 얻어가는 과정이죠.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이 은희경 이름만으로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자의 기대에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건데 20년간 본인의 작품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너무 열심히 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20년 동안 책을 12권을 냈는데 예. 거의 2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내고 그 사이 1년에 한 번도 냈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치 뭐 이렇게 계속 차를 운전하는데 계속 신호가 푸른불로 바뀌어서 계속 빨리빨리 속도를 냈던 그런 기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앞에 신호 바뀌는 것만 보지 않고 더 좀 그 너머에 내가 갈 길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설 좀 써주시고요. 예, 네.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소수가 은희경 씨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재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기자가 주목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음단 의지를 천명하고 또 유감을 표시하고 예, 또 국정원장도 사과를 하고 이랬는데 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경질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 그리고 나중에, 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KT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부실 대책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예, 먼저, 이 검찰의 칼날이 국정원을 향하고 있는데, 네. 예, 지난 월요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제가 그날 이 연례행사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예. 국정원 직원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안내를 받아서 수색한 거기 때문에 예. 뭐 별 소득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그 서울시 간첩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죠. 예. 유우성 씨가 이제 소환을 받아서 들어가서 또 입을 열면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승 씨는 참고인 신분이더라고요. 네. 네. 그전에 물론 이제 피의자 신분인데 네. 이번에 그 증거 조작 사건 네. 이 사건 참고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서 참 이게 꼭 뭐 소설 같아요. 네. 예, 보면 조순족 김모 씨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김 사장이 또 등장하고 또 이인철이라는 그 우리 영사가 등장을 네. 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과 국정원이 등장을 하고 드라마나 첩보 예.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긴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다 너무 허술하고 그렇죠. 속된 표현도 좀 찌질합니다. 저도 그 네. 너무 허술한 사람들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제 국정원 요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예. 외교 담당하고 있는 영사라든지 휴민트라 그러죠. 예.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입을 열고 예, 서로에게 그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좀 한국 문제가 알려지면서 우스개감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이루고 있는 거죠. 예, 뭐 선글라스 끼고 전봇대 뒤에 숨어 있는 네. 그런 예, 그 정보만 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네. 참. 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심지어 보수 언론 일면에도 이게 났어요. 예,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어제 경향신문 제목은 국정원의 노란한 박근혜 정부. 예, 그렇게 라고 되어 있었었고요. 예. 남재준 국정원장을 사퇴해야 정부가 좀 탈탈, 이제 발목 잡힌 걸 털고, 뭐 경제, 민주화든 민생 이건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거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하위 조직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 더구나 거짓 문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남재준 국정원장,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분으로 알려졌고요. 알려지다시피 또 군인 출신이어서 예. 국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투철한 뭐 소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 하부 조직에서 일어난 일로 또 수장은 또 이제 그 수장이 코너에 몰린 그런 사건인데 네. 어떻든 지금 이 국정원장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바꾸기도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있거든요. 네. 워낙 국정원이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도마 위에 많이 올라가 있었고 네. 이래서 누굴 임명하든 간에 또 요란한 청문회가 벌어지고 또 이 특히 수사권을 두고 청문회 석상에서 또 고승이 오고 갈 것인데 이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청문회의 고성이 두렵기 때문에 예. 이번에 더구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민심이 요동치는데 예. 그리고 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중진급에서도 국정원장 빨리 사퇴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꼭꼭 감싸안기만 해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원칙만 중요시한다 아니면 뭐 측근만 뭐 살핀다 이런 비난을 면치 어려울 테니 자진 사퇴 형식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정보 수장을 또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예. 여하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갈 텐데. 당연히 자주 바꾸는 거는 정부수장만이 아니라 어느 부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예. 일을 잘못하면 바꿔야죠. 이 사건은 이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 유우승이죠. 네. 뭐 배우 이름과 너무 닮았어. 네. 예. 이 착각을 자주 하는데.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것이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건데 현재대로 만약에 이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2심에서도 이 상황을 바꾸기가 참 어려울 것인데도 여당에서는 이건 간첩 수사다 그리고 유승은 간첩이다 이런 이제 그 전제를 깔고 논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윤창현 뭐 예.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말로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일반 시민들도 약간 의아했을 것이 서울시 공무원 그러면 예. 저희는 막 그 공무원 시험을 들어간 뭐 그런 분들을 알고 있지만 이분이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 데는 여동생이 사실은 이 유우성 씨나 여동생은 화교 출신의 중국인입니다. 국적이 아, 중국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탈북 화교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예. 탈북자. 마치 이제 그 북한에서 살다가 온 한국 사람이라고 신분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동생이 거기에서 신문을 받다가 아 우리 오빠가 있는 게 밝혀지고 그럼 오빠가 왜 무슨 짓을 했느냐 간첩 아니냐. 그래서 동생이 육성 증언이 간첩으로 몰아가는데 결정 증거가 됐습니다. 예, 뭐 그렇죠. PC 방문을 통해서 그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 명단을 수차례에 거쳐서 북한에 보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시점에서 여동생한테 여동생이 한 말이 나중에 국정원이나 검찰 뭐의 굉장히 압박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성 씨 자체가 탈북자 명단을 뭐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뭐 그걸 위치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정체성부터가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팩트가 간첩으로 몰아간 팩트가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탈북자로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하나원을 거쳐서 그 주민증을 받기 전까지 네. 받고 나서 또 네. 그 화교인 줄은 몰랐습니까? 예, 그랬던 거고 더구나 이분은 지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된 분이 아니고요. 예.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임시직인가요? 그 특채직? 뭐 임용 예, 특채를 네네네 했더라고요. 그렇게 예.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계약직 사원 공무원입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이 또 일어나고 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게 대공수사권 문제 아닙니까? 네. 과거에는 이 검찰과 경찰이 이 대공 수사 하나만은 예, 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이걸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또 이게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대공 수사권 논의에 또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첩 수사 맡았던 이제 검찰 공안팀이 비공안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이번 검찰에서도, 증거 자료 같은 거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능으로 드러났고, 총체적
뭐 사기에 휘말린 꼴이 됐기 때문에 비공안팀에서 이제 받게 됐고, 더구나 이 국정원은 사실 음지에서 활동하는 분이고 우리들에겐 잘 안 알려질수록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인데 너무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건 국정원이건 뭐건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이렇게 수사기관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몰린 적은 아무튼 드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문서가 이 출입국에 관한 서류,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맞다는 서류, 네, 또 그다음에 정황 서류 이 세 개 아닙니까? 네, 이 세 개가 다 위조됐다는 건데, 예,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중국에는 무슨 서류든지 정식으로 되면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일지 모르니까 대부분 다 그 사람들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문서를 받고 돈을 주고 받는다. 그 과정에서 예, 국정원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예, 마치 신정아 씨가 예일대학교에 박사학위 신청해놨는데 알선자가 안 줘서 뭐 한 거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문제는 출입입입. 예. 뭐 중국에는 갔는데 뭐 북한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입으로 이거 바꾼 서류를 갖고 온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왜 출입이 돼야지만 간첩이 돼야 되는데 됐지 않냐고 하는데 이 영사도 국정원 본부 측에서 뭐 너무나 많은 압박 때문에 저 이런 서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고 휴민트로 알려진 사람은 그 자살 소동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걸들을 보면 서류는 분명히 위조가 된 거였고 그다음에 그 항소심 중간에서부터 이미 국정원 대공팀에서는 서류 위조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마치 이제 그 야당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새로 당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뭐 특검을 해야 된다, 공세를 하고 있고 뭐 박원순 시장, 현 시장 죽이기 일환으로 서울시청 공무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썩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사건 뭐 터지자마자 심양으로 국회도 확 달려갔었죠. 예, 그랬죠. 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금도 특검마저 막 그것도 뭐 공세를 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때로는 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이 유승희가 간첩으로 확인이 된다면 또 역풍이 불 수가 있겠죠. 간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지나치게 왜 사건마다 특검하자 뭐하자 예, 결의를 나서면 좀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맨날 나서기만 하나 뭐 어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뭐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떻든 그 자살 기도를 했던 이 조선족 김모 씨, 이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부탁으로 우리 주소를 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국정원 내부를 전혀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나 영사나 휴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랜 그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입을 열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국정원이 서로 떠넘기기 위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정원청 인사들이 수사하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너무나 이 입을 빨리 열었다는 거예요. 이석기 예, 통진당 의원 등 아로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은 한 달 반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졸졸졸졸. 며칠 만에. 다 풀었으니까 예, 이게 간첩이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을 수 있네요. 예. 예. 자기네 직무라든가 예, 자기네 역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의 소명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그 많은 국정원, 더구나 엘리트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라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간첩이었건 아니었건 뭐 이게 뭐 떠나서 예, 예, 간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이 좀 사라지길 바랍니다만 간첩이라 하더라도 이분들 간첩을 다룬 사람들이 이렇게 입이 싸서야 빨리 자기네들 직무를 잊어서야 어떻게 믿고서 일을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김진태 검찰총장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네, 예, 법과 원칙대로 또 철저히 조사하라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상대로 예,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수사,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부담감이 클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강하게 다뤄도
이 정보도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연하게 다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인도 시인의 여기 등불 하나 뭐 이런 시를 읊으면서 심지어 굉장히 지금 등불처럼 가슴이 좀 떨리고 있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김진태 총장 또 국정원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안 될까요? 개인의 유불편을 문제를 떠나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 잘해서 직무를 다하는 거죠. 국정원이 제대로 직무를 했으면 휴민태에게 덮어씌우거나 영사한테 덮어씌우거나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요. 정말 훌륭한 국정원이라면 간첩은 제대로 잡아내야 되는 거지 엉뚱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예, 며칠 전에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그때 뒤에 간첩 조작 이렇게 돼갔던 부분을 네. 이 간첩 위에다가 증거 조작이죠. 팩트는 증거 조작이라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예, 이게 붙였더라고요. 완벽히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간첩 조작으로 몰아붙이고 언론에서 그렇게 쓰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간첩 조작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신당 쪽에서 네. 이 간첩을 떼내고 증거 예, 증거를 부셔야 된다. 예, 그건 확실하니까 화급하게 그렇게 만드는 예. 그걸 보고 아 우리 야당도 좀 진일보를 하고 있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보기로 하죠. 국민적 비난과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참 좀 허탈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놓는 대책들도 이 살펴보면 재탕, 삼탕, 예, 언론 기사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예,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우석 총리가 이 개인정보 유출 대책안 발표하고 나서 칩자포화를 지금 받고 있죠. 네. 달라진 것도 없다. 특별한 것도 없다. 이게 많은 짓이냐. 참 현우석 총리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욕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올해 토종비결을 보셨다면 어마어마한 구설수에 시달리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 운세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걸어온 전화 받기 싫으면 수신 거부를 통해서 일가 차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이제 거래가 끝난 고객의 정보 중에서 식별 정보나 거래 내역 등을 제외한 학력, 직업 등의 신상 정보를 3개월 내에 모두 파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를 처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뿐이지 다음에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제 그 정보 유출 대책의 이제 골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지난 거와 재탕산탕 뭐 하고 전혀 다름이 없고요. 지금 뭐 기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답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핵심은 보안전담기구 신설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에요. 예. 예. 근데 금융보안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를 이제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불법적인 고객 정보 영업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그 재량권을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늘려서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 매출액의 전 3%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예.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들의 권한만 더 강조를 한 거죠. 예. 네. 근데 최근에 정말 문제인 것이요. 네. 이 우리가 뭐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라니까. 네.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이게 금융 정보가 유출돼서 당하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특히 과거와는 달리. 네. 이제는 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 예컨대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게. 네. 굉장히 설계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유인경 기자님 같으면 유인경 기자님의 가족 상황, 학력, 너무 모든 예, 동네, 뭐, 예, 예. 모든 상황을 다 안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피해자들이 거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없죠. 예. 어떻게 잘할지. 그리고 예. 엄마 하는 소리를 들리면 그게 진짜 제 딸인지 예.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도 오고 돼 있는데. 근데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보호보다는 금융감독체 개편 논의 때는 꼭 이런 것들을 해서 권한을 하고 기구를 만들고 하고요. 또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 이제 3개월 이후에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고객 그 자료를 버리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별도의 기구들을 예. 두는 것도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그 제재 및 감독 근거가 미약했던 그 시장성 채무 비중이 큰 기업 집단에 대해서
사전 구조 조정이라든가 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즉 뭐냐면 권한 강화만 한 셈이라는 겁니다. 예. 이 제가 이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정부기관 네. 그리고 금융기관 네. 그리고 무슨 협회니 뭐 이런 각종 단체들에서 네. 이 정보 수집을 네. 너무 불필요한 걸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죠. 예, 하고 예. 그리고 수집을 했으면 그 정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는 걸 이해를 하지 않고 예. 그걸 또 관리를 또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각종 협회들이 무차별 해킹을 당하고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롯데, 농협 이런 KB, 카드들에서 네. 예, 국민카드까지 이런 정보는 지금 2차 피해자가 없다고 막연히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키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수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아마 해요. 아마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뭐 그렇게 유출돼서 예. 피해본 거 이전에 산부인과를 딱 갔다 오면 산모가 이제 그 예, 검진을 예. 받고 하루 며칠 뒤에 전화가 온답니다. 아유 뭐 임신 출산 축하드리고요. 사진관인데요. 아기 또 100일 사진을 우리한테 찍으십시오.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다 팔려나가거나 그렇죠. 해킹을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지난번에 저도 그 산부인과 기사를 읽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네.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건 기본적인 도덕성들 문제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정보 정작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렇죠.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이 소비자 구제책 이 문제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유출 방지 예. 문제 이전에 누구나 당했던 건 어떻게 되었는데 금융 소비자원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논평을 하고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너무 금융 소비자가 이제 제외된 대책이다라면서 보니까 앞으로도 아무런 구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금융사는 여전히 시장과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당국만 쳐다보면서 정보관리를 하도록 여전히 강제받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은행권이든 뭐든 간에 금융감독원 눈치만 봐야 되는 거지 소비자들을 위한 뭐 별로 없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서류 좀 갖다 내고 뭐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대책이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대책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처럼 또 이렇게 재탕삼탕이어서 알맹이가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제가 어제 그 자동차 보험에 하나 가입을 했는데 네. 이 전화상으로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네. 거기 있는 직원이 아주 뭐 잘 이해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네.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 묻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 개인정보 이 주민번호를 비롯해서 이것을 어디 다른 곳에 제공을 하고 네. 뭐 6개월 당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 내 주민번호와 내 내용을 왜 제공을 하느냐? 물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잖아요. 예.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 보험 가입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냐. 예,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지금 예질이 남더라고요. 지적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대안을 얘기하면 예. 그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징금의 손해배상금 전환 보장이 돼야 되고요. 예. 피해 입증은 피해자가 아닌 금융사가 하도록 하는 피해 입증 전환 대책도 제시해야 그게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네. 예.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제시해 줘야 되고 집단 소송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대책으로서 금융사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소비자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정부 기관의 권한만 강화되는 더구나 별도의 시설을 또 만든다 그러면 조그만 예. 정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손발만 여러 개 더 만들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터지자 이 미래창조부 네. 최문기 장관이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했더군요. 네. 그래서 또 도마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입니까? 아, 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 그때 태어나서 왜 그 카드를 예, 자기가 예, 다 써놓고 예. 했죠. 뭐, 일맥상. 그거 유사한 발언이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장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직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분들도 다 카드도 쓰고 활동도 하실 텐데 그분들이 한번 털려보셔야 깜짝 놀라실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책은 진짜로 진정한 대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특히 사고 책임자 말 그대로 이 책임지고 사이 네. 이런 방식보다는 이 처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만 이 금융정보 유출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또 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인 시달림만이 예.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예. 합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야 될 일이죠. 거의 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해요. 예. 전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럼요. 낯선 전화가 오면 공포감에 시달리고. 예. 참 이런 일을 좀 생각을 하면 우리 그 금융당국 그리고 정부 고위관료들 좀 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포커스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였습니다.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한 달 전 정부는 공공부분 부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부담이 되는 부채는 다 보여준다면서 국가 채무와 비금융기업 부채를 합해서 821조를 발표한 겁니다. 솔직히 해도 너무했습니다. 분식도 이런 분식이 없습니다. 지금껏 정부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에요. 국가 채무 443조, 공기업 부채 493조, 지방 공기업 부채 72조,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부채 100조를 말해왔습니다. 여기에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그건 물론이고 4대 보험 등 충당 부채와 우발 채무 등이 국가 부채입니다. 학자에 따라 적게는 1,500조, 많게는 2,000조까지 추산합니다. 우선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480조, 공기업 채무 최소 500조에 지방정부 부채를 대충 합해도 1,10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821조라니요. 물론 정부와 공기업 간의 내부 거래 등 제외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4대 연금 등 충당 채무, 충당 부채를 제외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사기업이 분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죠? 정부가 분식을 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